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의 이재우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복잡계와 복잡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제가 이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모형들을 해서 실제 필드에서 하는 그런 생물 모형하고 같았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복잡계, 혹시 이제 복잡계라는 말이 complex systems 이렇게 있어서 너무 복잡하니까 다들 이제 머리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잡계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학문 자체가 융합적인 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잡계가 뭐냐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복잡계는 이제 수많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물리학에서는 그것을 매니바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니바디 시스템은 대표적인 게 생태 시스템이고 생물 시스템이 대표적인 매니바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태나 생물 시스템은 복잡계 하나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이루고 있으면은 인간 하나하나가 이제 구성 요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구성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머징 피놈이나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창발 현상을 복잡함 속에서 새롭게 드러내는 질서라든가 어떤 창발 현상을 좀 이해해보자, 이런 이제 그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계의 가장 큰 그러한 그 특징은 뭐냐면은 전일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사이언스는 굉장히 그 분석적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 같으면은 이제 원자나 분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생물학 같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단계로 드러내는 현상이 뭐냐, 이런 걸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복잡계를 연구할 때도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회를 갖다 이해하려면은 사회의 구성 요소인 인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다 안다고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전태수 이사장님의 제가 특성을 갖다가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점잖으시고 굉장히 달변가이시고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전태수 이사장님만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포럼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런 걸 갖다가 한 사람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포럼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에서 나타내는 이머징 피노메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말을 쓰냐, 결국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얽혀 있는 그러한 현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계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러한 파워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이나 사회나 경제나 파워로는 어떤 독립변수 X에 대해서 종속변수 Y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워로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X하고 X에다가 A 배만큼 곱했어요. 배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Y 값, FX 값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요만큼만, 여기 있는 치수만큼만 이렇게 저희는 스케일링 해준다 그러는데, 스케일링 해주면은 FX나 요 값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의 어떤 프로퍼티하고 여기서의 프로퍼티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X가 굉장히 큰 쪽에서는 확률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 나오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잘 연구해도 이쪽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계에서 드러내는 이런 역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혹시 이제 심심하시면은 성격책 같은 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하나 잡으셔가지고 영어의 단어 빈도수를 갖다가 셉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걸 1등이라고 하고, 1등이 몇번 나왔는지 셉니다. 총 단어수 중에서 1등이 몇번 나왔을까, 2등이 몇번 나왔을까, 지금 이게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듯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은 당연히 여기 답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죠? 더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등은 of고 and고 to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그래프가 로그로그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직선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빈도수가 순위분의 1로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몇 법칙을 따라갑니다. 아,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글, 글자, 영어라는 그런 글자를 만들고 단어를 이용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왜 저런 구조가 생겨날까요? 저게 이제 저절로 나타난 거죠.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나타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저런 구조가 나오는지. 요즘에 이제 그 빈부격차, 부의 편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 데이터인데 여러 해에 대해서 W가 이제 자신의 재산, 개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갖다가 이제 평균치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은 이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일종의 프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이 치수함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떨어지는데 부자들은 재산이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게 로그로그 스케일이니까 아까 말한 뭐죠? 몇 법칙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들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가난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습니다. 몰려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저절로 저런 구조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누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조율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저런 구조는 어느 곳에서나 다 관측이 됩니다.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저런 구조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계 네트워크로 넘어가면은 클릭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는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디지즈는 아니고 컴퓨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연결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런 걸 드러나요. 그 히든에 숨어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드러나게 되고 만약에 그 숨어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컴퓨터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파할지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조금 이제 한번 맛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노드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는 점으로 하고 선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런 거는 방향이 없는 거고 방향이 있는 것인데 방향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보통 도수, 영어로는 노드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얘에서 연결된 다리의 수를 세는 겁니다. 얘는 디그리가 1이죠. 얘는 디그리가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수를 하는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도수에 분포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염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얘의 다리는 두 개밖에 없죠. 얘도 두 개고 모두 다 두 개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도수 분포는 이렇게 2의 모든 확률적 1로 있는 델타 함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니까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이제 사회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이런 네트워크의 분포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건 로그로그를 치여져 있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이트 라인에 가깝고 파워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허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굉장히 다리가 많은 그러한 노드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이런 인터넷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휘자가 없습니다. 코디네이터, 저걸 만들어라고 한 지휘자가 없고 우리가 내 컴퓨터를 사면 제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면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들이 어떤 구조가 있는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학적인 물리적인 도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도움이 될 만한 거 한 두 개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결집계수라는 게 있는데 결집계수는 나의 친구들은 서로 얼마나 알까? 여기서는 지금 네 사람이 친구인데 네 사람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 써 있네. 2분의 KI -1.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4 곱하기 3 나누기 2. 여섯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세 가지만 구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집계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네트워크가 얼마나 서로 간에 아름아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중심성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이니까 네트워크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심일까? 어디를 통과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양이 중심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에서 지금 9번은
굉장히 클로즈니스 센츄럴리티, 근저 중심성이 최대인 녀석이에요. 얘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출발하면 다른 데로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번에서 내가 출발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멀리 걷어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아닙니다. 7번은. 그래서 9번이 네트워크의 그러한 연결의 어떤 중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개 중심성 같은 경우는 여기를 통해서 만약에 뭐가 흘러간다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사이에서 뭐가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뭐가 정보라든가 어떤 플로우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매개 중심성이라는 것을 정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게 가장 큰 녀석이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 네트워크를 이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런 소망으로 다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디그리 분포, 아까 제가 디그리 분포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파워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로그를 그리면 이제 직선이 되는 빨간 것 같은 거. 이러한 익스포네셜한 거 한 것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큐뮬러티브 디그리 분포를 해서 원래 분포를 갖다가 좀 누적해가지고 이 K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가지고 이제 큐뮬러티브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발견되고요. 또 어떤 게 발견되냐면 이런 식의 이런 트렁케이티드 익스포네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이 네이처에 나온 논문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애니멀 플랜트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애니멀은 스트레치드 익스포네셜 펼쳐진 치수 함수라고 해서 스트레치드 익스포네셜 플랜트도 스트레치드 익스포네셜 또 어떤 경우에는 애니멀은 파워로인데 이 플랜트들은 이렇게 식물들은 스트레치드 익스포네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다양한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구조들이 푸드웹의 구조들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도 이제 보고가 됐어요. 이렇게 요새 이제 글로벌 워밍이 생기니까 이 빙봉이 녹으면은 따뜻한 곳에 있는 이러한 상위 포식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안정하게 있던 그러한 악틱 푸드웹이 이런 것에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침입종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그 푸드웹 구조가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안정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조사도 하고 실제로 저걸 모형화해서 어떻게 저런 구조가 생겨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공부한 거는 이제 뮤추얼리스 네트워크. 저런 구조가 아마 나타날 때는 이런 같은 그 분류끼리 곤충은 곤충끼리 혹은 이제 식물은 식물들끼리 경쟁을 할 거다. 그런 경쟁이 심해지면은 이러한 그 네트워크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보고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플랜트와 애니멀을 갖다 시드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 순간마다 잘못됐는데 하나가 3분의 2죠.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매 순간마다 식물과 동물을 이런 확률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을 때 이 식물이 얘가 식물이고 얘가 애니멀인데 식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다리의 개수도 이제 정해주고 애니멀이 붙을 수 있는 다리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붙으려면은 얘가 여기가 아니고 얘가 이제 얘한테 얘 붙는데 여기 좀 세 개 중에 애니멀은 얘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둘 중에 누구한테 붙을까 하는 걸 정할 때 요런 얘가 갖고 있는 다리의 개수에 요런 거에 비례하도록 확률을 연결 확률을 요런 식으로 비례하도록 비선형적인 그러한 선호 붙임 규칙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붙여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몬테카를로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가로축을 람다 A로 놓고 세로축을 람다 B로 놨습니다. 람다 A가 애니멀이고요. 저기 플랜트입니다. 그러면은 재미난 거는 이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이게 이 데이터들은 여기 지금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섞여 있는데 사실은 이제 푸드웹과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어떤 나라가 컨트리가 어떤 상품을 갖다가 생산을 하게 되면 상품하고 나라가 연결되죠. 무역을 할 때 그런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삼각형은 이제 무역 데이터고 동글뱅이는 플랜트 폴리네이터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나게도 이게 이 람다 A가 다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람다 A가 1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저희가 말한 그 네트워크가 파워로 구조를 갖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드물고 대부분은 스트레치드 익스포네셜 구조를 가지는데 여기서 보면 람다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애니멀들 사이의 컴피티션이 상당히
강하고 만약에 람다 A가 큰 것을 갖다가 컴피티션의 강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발견한 것이죠. 애니멀들 사이에 그러한 경쟁은 곤충들 사이의 경쟁은 좀 세고 상대적으로 이 플랜트들 사이의 경쟁이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더 약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보니까 마지막 섹션은 그냥 보여드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거의 벌써 지금 거의 50분이 다 되고 있어서 얘가 좀 특이하죠. 얘 얘는 아웃라이어죠. 다 얘가 이쪽에 있는데 얘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궁금했어요. 저희 학생하고 이거 공부하다가 야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래서 오리지널 논문을 갖고 와라. 그래서 까봤더니 아웃라이어. 이 아웃라이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까봤더니 옛날 거예요. 1968년도의 논문인데 이게 이제 그 이런 데서 하이 악틱에서 이제 이런 플랜트 폴리네이터 네트워크를 조사한 건데 앱스트랙트를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There is competition between flowers for the pollinator. Rather than pollinators. 곤충들보다 식물들 사이의 경쟁이 더 강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 그걸 갖다가 사실은 저런 모형으로 이해한 건 아닌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걸 갖다가 몇 년이죠? 엄청난 후에 이론적으로 이제 그것을 입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복잡계 이론이나 네트워크 이론이 실제로 생태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 근데 저는 생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저런 연구를 갖다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코어가 된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같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다양한 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인구 동력학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그로스 모형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의 푸드역 같은 것 갖다가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 방법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생태학자가 아니니까 여기 와서 과연 무슨 얘기를 제안할 수 있을까 제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적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생태 시뮬레이션 연구단 혹은 연구센터 같은 걸 좀 어딘가에서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저같이 파편적으로 인하대학교에서만 연구하지 말고 다양한 그런 생태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계산학자, 우리 쪽 사실 경제학도 필요합니다. 경제학자, 도시가 또 있으니까 도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공학자들도 같이 통계학자 이런 분들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용어도 저쪽 용어도 모르고 이쪽 저희의 그런 얘기로만 막 하니까 저희는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물리 저널에다 내지만 그건 뭐 물리학자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생태학자들 안 보거든요. 그러면 잊혀지게 되고 사실은 저희의 그러한 모형 연구가 중요한지 어쩐지도 모르게 되고 저희는 오로지 저걸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은 복잡계 네트워크가 자연이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가 그런 입장에서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태학자들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실제 생물들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러한 복잡계나 생태학 복잡계 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쉬운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